인류는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중립을 추구하고 있어요. 대표적인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은 중요하지만 실리콘 태양전지에는 제조비용과 효율 한계가 있습니다. 따라서 더 높은 효율과 낮은 에너지 소모를 달성할 새로운 태양전지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. 하지만 최근 개발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낮은 온도에서도 만들어지며 이론 효율이 40%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받습니다. 특히 실리콘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화이트를 쌓은 텐덤셀로 30% 가까운 효율을 기록해 기존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. 효율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태양빛을 받으면 전자를 튀어나오게 한 뒤 이를 전류로 뽑아내는 방식은 기존 태양전지와 같습니다. 차이는 소재에 있어요.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정 결정구조를 가진 화합물로 빛 흡수율이 뛰어나 얇은 막으로도 충분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. 용액 공정으로 제조 가능해 인쇄하듯이 찍어낼 수도 있고요. 가볍고 얇은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옥스퍼드 PV는 세계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 모듈을 상용 판매 중입니다. 약 24.5%의 효율을 내며 같은 면적 대비 전기 생산량이 기존 실리콘 모듈보다 많습니다. 독일에 연 100MW 생산 공장을 세워 2023년부터 양산 중이며 곧 기가와트급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한국화학연구팀이 단일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효율 26.25% 달성. 한국화학연구원은 롤투롤 공정을 통해 100제곱센치 크기의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전지 모듈을 개발, 초고속 광소결 등 프린팅 공정을 적용해 대면적 유연 태양전지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셀은 서로 다른 빛의 파장대를 나누어 흡수해 페로브스카이트 층은 에너지가 높은 짧은 파장을 주로 흡수하고 실리콘 층은 남은 긴 파장 을 흡수해 시너지를 냅니다. 결국 버려지는 빛이 줄어들어 기존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. 주요 언론은 페로브스카이트를 태양광 산업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며 주목해 왔습니다. 학술지에서도 기록적인 효율 달성, 소재 개선을 주제로 한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. 습기 열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초기에는 컸지만 최근에는 수천 시간을 견디는 결과가 나와 회의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은 단순히 효율 기록만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설치 면적 제약을 줄여 탄소 중립에 기여합니다. 또한 가볍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 건물 유리창, 자동차, 휴대기기에 태양전지를 통합할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. 결국 발전소 중심에서 벗어나 어디서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미래가 가능해지고 이 기술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가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간단하고 저렴한 공정으로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높은 효율을 달성해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 혁신적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차세대 태양광 기술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